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서양사, 적어도 교과서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주제이죠. 서양 중세 사회를 바꾸어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다수 대중들이 지식을 알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또 기존의 교회의 권위 그리고 뭐 영주라든가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움직임이 바로 근대사회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대사회를 여는데, 물론 이제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더큰 역할을 했다고 보지만, 이 종교개혁이 서양의 근대사회를 여는데 빼놓을 수 없는 동력을 제공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으로 제가 강조를 하고 있죠. 그 구한말부터, 그리고 일제 식민지 시기를 거쳐오면서 숱하게 세워졌던 이 기독교 학교들 있죠. 그 당시 기독교 학교의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이 민족과 함께하는, 민족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또 그걸 목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죠. 평안도의 대성학교라든가 오산학교, 만주에도 우리 독립지사들이 많이 건너가셔서 교회와 학교를 세우면서 이제 독립운동의 기지가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 기독교 학교가 인정을 또 받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려고 했고, 또 독립운동의 실제적인 중요한 동력을 제공했죠. 지금의 기독교 학교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믿지 않는 학생들을 전도한다, 그리고 장래에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못자리가 된다, 이런 정도의 사명의식이 주인 것 같고요. 우리 민족의 문제,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 이를테면 뭐 양극화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통일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좀더 강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쪽으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의지들은 아직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전도와 선교를 넘어서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 시절을 지낼 때보다 학생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주제 관련된 주제들을 가끔 이야기해보면 관심을 표시하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은 저는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역사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시대의 문제를 이해하고 어떤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데 바탕이 되는 이제 그러한 분야이고 지식인데, 그런 쪽에 관심보다는 주로 이제 호기심이라든가 재미, 이런 것들에 먼저 이제 관심을 갖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시작을 해서 더 깊이 있는 또 진지한 단계로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잘할 때보다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신도, 저도 물론 평신도입니다만, 평신도들이 교회의 어떤 뭐 주변인이다, 아니면 그냥 목사님들을 돕는 자리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평신도는 사실 교회의 몸통이다, 주체다, 이런 그 자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체성을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현장은 저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내가 아니라 교회 밖, 세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평신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뭘 증거하느냐가 바로 복음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핵심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세상을 또 그만큼 잘 알고요, 평신도들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의 역할은 절대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전통적으로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역할에 주로 이제 제한이 됐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봉사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사실은 교회 주체로서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백마의 질주다.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백마라는 건뭐흰 말이라는 뜻이죠. 계시록 6장에 보면 네 말이 나옵니다. 네 가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바로 역사를 움직여가는 중요한 네 개의 힘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치적 권력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검은 말은 경제적 권력. 그리고 잿빛 말은 자연 재해,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결국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 동력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역사를 움직여가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